네. 고맙습니다. 예, 아, 앉으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요. 앉으세요. 조심하세요. 누가 누굴 조심하라는 거예요? 강호동 씨가요,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늘 이 저를 뭐 거의 90도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스포츠계 운동계에도 이 군기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다져진 예의범절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정말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강원. 아, 뭘 부끄러워하고 그러세요? 제가 그 행복 채널 그 섭외를 받고 네. 그 사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제가 나가서 아직 나갈 자격이 되는지 또 나가서 뭐 뭘 얘기할지 굉장히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 순간까지 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걱정을 하시는 모습이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너무 네. 기분 좋습니다. 네. 강호동 씨가 딱 이 체격으로 앉아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왜소해 보여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뭐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강호동 씨가 참 그 생각을 많이 섭외를 받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2년 전에 섭외를 했었는데 2년 동안 섭외를 했는데 아마 아침 토크쇼에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침 그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네. 제가 아침에는 극도로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지금 그 여러분들은 그 강호동이의 그 부은 얼굴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녁이 되면 말이죠. 얼굴이 그 베일에 가려진 얼굴이 나옵니다. 이 붓기가 살 빠지면서 옆에서 뭐 콧노래 어떻게 쓰면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부득이하게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호동 씨 요거 한번. 이거 한 번만. 제가 말이죠. 그게 안 됩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그 살이 있을 때는 네. 손을 이렇게 쥐면 그 계란 형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살이 빠져서 안 돼요. 지금 요렇게 매출이야? 한번 나오는 거? 예, 예. 지금은 예전에는 계란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입니다. 그래요? 나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 부끄러워라. 계란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 타조알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예. 강호동 씨하고 임백천 씨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이 MC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됐죠? 그 임백천 선배님하고 같이 그 방송한 지가 지금 뭐 해수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죠. 굉장히 됐던 옷이 근데 나는 눈, 코, 예, 예. 입이 안정 맞잖아요. 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여라 눈, 코, 입 퍼져라 맞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예. 아, 네. 우리 저 강호동 씨하고 예.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늘 이제 그 얼굴 살이 빠져 붓기가 빠진 오후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3년 동안 들은 얘기입니다. 해임 형 얼굴이 좀 빠졌죠? 빠지긴 뭘 빠져. 네. 예. 굉장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이 두 분이 그렇게 예.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도 하고 예, 예. 뭐 거의 형제처럼 이렇게 지낸다는 소문을 접수했는데 예, 예.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강호동 씨 평상시에 뭐 이렇게 드실 때 많이 드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본 사람 중에서 예. 그 식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비우는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왜 대개 김치나 네. 무슨 이런 건 남기잖아요 양념. 네. 그렇지 조금씩 남을 수가 있죠. 네. 싹 먹습니다. 요즘은 조금 줄었어요. 예. 예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뭐 운동할 때는 그때는 뭐 얼마나 먹습니까? 최대 먹으면 그때, 고기로 치면. 그때는 뭐 고기로 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냥 고통스러울 때까지 먹죠. 먹어서 왜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때까지 안 먹어봤죠. 전혀 우리는 모르죠. 아니, 아예 먹어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힘이 들고 그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뭐 운동 마치고 그냥 뭐 그 밥통 있잖아요, 밥통. 밥통 채로 하고 거기에 그냥 끌어안고. 그럼요. 끌어안고 그냥 먹고 다 먹고 그랬죠. 두 분의 관계가 강호동 씨가 입을 열면 임백천 씨가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입을 열면 강호동 씨가 다친다.
지금 김용선이에요, 웅성선이.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죠. 저는 다칩니다. 임백철 씨는 안 다쳐요? 예? 임백철 씨는? 아무튼 제가 많이 다칩니다. 아, 충격은 뭐가, 서로가 있군요. 뭐가 있긴 있는데요. 응?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제 그... 서로가 이야기를 안 끊으려고 서로 조심하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강호동 씨가 임백철 씨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방송이 아니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임백천 씨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고 또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체구가 좀 이렇게 작았으면 좋겠어요. 체구가 작은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작은 사람이 사람은 작은데 왜 우리 눈에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제 주위에 좀 이렇게 작으신 분들이 좀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물론 임백천 씨도 그 한 분이지만은 한 번 더 그 아니 진짜 제가 다리가 네. 진짜 쉬웠다리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체구에도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덩치도 큰데 더 훌륭해서 더 크게 보이면 무섭잖아요. 그런 면이 부럽고 아무튼 뭐 존경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 면만 얘기하니까 임백철 씨 입에서도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평상시에 강호동 씨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집에서도. 아하. 네. 식성도 좋고 반찬도 안 남기고. 근데 호동 씨가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제 이제 동생 뻘 되는데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저보다 한참 위 선배 같은 그런 그 오른수럽고. 사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강호동 씨의 그 부러운 점이요. 아까 작은 사람이 체구가, 좀 부럽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강호동 씨처럼 체구가 좀 커봤으면 네? 그래가지고 누가 내 여자한테 눈길 주면 가가지겠다. 뭘 극장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죠. 제가 다녀갈 텐데. 진짜 강호동 씨는 혼자 어디를 이렇게 밤길을 다녀도 네네. 전혀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자신 있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다니면서 뭐 허동 씨도 집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근데 보통 분들은 불편하세요? 허동 씨는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물어보는데 밤길 다닐 때나 아니면 평소에 살면서 무서운 게 있나요? 저는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이용식 씨는 참고로 쥐가 무섭습니다. 저는 굉장히 별로 무서움이 많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또 절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한 20년 전부터 제가 눈물을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래 진작에 듣지 마세요. 진작에 듣죠. 저도 흘리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그럼요. 흘리기 전에 닦죠. 잘 흘리진 않습니다.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울기는 우는데 개그였어요. 이렇게 흘리진 않습니다. 울려고 하면 닦죠 나는. 눈물이 나오면 닦는다. 닦아요. 근데 이제 저는 레이저 중에서 저 뭐 예전에는 저 겁이 좀 많았는데 그 자이로 드롭이라든지 뭐 881차라든지 이런 걸 겁을 한 개도 안 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 에피소드인데요. 여름에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제 이 수상스키를 타잖아요. 수상스키를 타다 보면 거기에 땅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나나처럼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모터보트가 쫙 끌고 가면 휘어져서 가는 거? 여름에서 왜 바나나처럼 이렇게 껴서 대포알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이렇게 엎드려서 쭉 몇 명씩 타는 거? 일명 바나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땅콩이라고 튜브 있잖아요, 튜브. 튜브에다가 밑에를 막아가지고 거기를 혼자 타는 거예요. 튜브가 둥둥 뜨잖아요. 그 위에 혼자 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가 저게 제일 재밌다. 겁이 안 난다 해서 땅콩을 한번 타봐래요. 땅콩은. 그래서 보니까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탔어요. 이거. 한강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호동이 탔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게 제일 베테랑인데 자기가 그 중에서 한 15년을 갖다 그 모터보트를 운전을 하셨는데 모란 중에서 최고로 빨리 모신 거예요 그거를. 아. 그래 강호동이 진짜로요 무리해서 통통통 제가요 인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이 뜬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네. 그 스피드에 내가 붕 떠요. 왜 이 파도 좀 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물길 부딪히면 통통 떠요 내가. 그러다가 시속이 진짜 빨라요. 이를테면 살이 이렇게 밀려 나갈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오 이거는 사고다. 사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계속 가다가 또 컵을 틀어요. 회전을 하니까 이게 왜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잖아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몸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낫게 돼 내가 탁 튕겨요. 그러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뒹굴면서 그 왜 스피드에 내가 물 위에 통통통통 야 그 기분이 굉장히 짜릿했어요. 내가 이 뜬다는 느낌을 평소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냥 평소에 그냥 깔아앉는다. 이런 것만 받아보다가. 그래서 좀 아프긴 아프지만 이게 그냥 몸이 왜 우리 돌 던지면 이렇게 그 시내가에서 하면 통통 뛰듯이 강호동이 얼마나 웃겨요. 이게 통통통 한다는 게. 그래서 아 재밌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 화끈하게 한 발로 봅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거기 또 물살이 좀 있잖아요. 내가 자신감 있으니까 이 그 운전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자존심 상했는가 봐요. 진짜 더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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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또 카버 트는데 진짜로 그 왜 그 이 물살하고 좀 세게 부딪혔어요. 공중에 내가 진짜 떴다니까. 공중에서 한 세 바퀴를 정도 돌았어요. 회전. 회전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물에 엉덩이나 막 덩달이나 이쪽이 되면 좀 괜찮잖아요. 얼굴이 먼저 들어간 거야. 몸이 그 상상을 해보세요. 뿡 사방이 돌아서 얼굴이 먼저 물에 빡 대니까 물이 얼굴에 정면으로 빡치긴 하잖아요. 그 스피드에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이 물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려고 해도 이 물살이 이 물이 흉해서 옆에 들은 고기들이 안녕하지 이걸 그냥 한 5초를 밀려 나가면서 야. 나는 진짜로 이 눈이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야 살벌했네요. 진짜로 왜 그 고통을 몰라요. 한 5초 동안의 고통을 눈을 감고 싶어도 감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에 밀려가면서 그게 그 고통을 그래서 진짜로 저는 그 땅콩을 안 타요. 그게 제일 무섭군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한 것 중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아니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네? 다른 사람 같으면 몸으로 떨어졌을 텐데 네? 그래도 얼굴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큰 얼굴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땅콩이에요? 예, 그 이름 땅콩이에요. 이거 한 못이 탔다 큰일 나겠다. 눈을 강호동 씨는 태어날 때서부터 뭔가 달랐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미지 씨? 아니 지금도 다른 게 보통 난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제일 제가 가까이 앉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목소리가 커봤자 그냥 좀 그 수준인데 지금 내가 그 땅콩하고 그 묘사하고 이 목소리가 귀에 쩔쩔하면서 귀가 어질어질하면서 조금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 목소리가 하도 크니까. 예. 남자가 이야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네. 몰랐는데. 네. 강호동 씨 얘기하는데 커피에 파장이 있었다. 물살이 파도가 쳤어요 조금만. 진짜로. 아 강호동 씨가 저하고 항상 녹화를 할 때 이렇게 일어나 봐요. 네네.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리고 꼭 날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 귀가 거의 갔어요.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야. 그 일종의 직업병이네요. 네, 응? 그렇죠. 직업병. 그런데 예. 지금 일어났는데 보니까 배인데 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 날씬해졌어요. 그죠? 날 옆에. 네. 어?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숨 쉬세요. 이용식 씨는 이용식 씨는 이용식 씨는 지금 저거 집에다 많이 두고 나온 건데도 저래요. 저기 그러면 태어날 때 몇 킬로였어요? 맞아. 저는 그 태어날 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서울에서 태어나면 몇 킬로고 시골에서 태어나면 다른가? 아니 그러니까 왜
병원에서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그 왜냐면 그 시골에서 아, 산파가 예. 와서 받아주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몸무게를 제대로 달진 못했길래 예. 달았으면은 이 산파가.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아이들 건강하고 예. 어, 울지 않고 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했대요. 엄마 밥 뜯어. 아무리 아니 어렸을 아, 때부터 네. 기운이 셌대요. 어머니 아,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기운이 셌대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뭐 어 먹는 거는 뭐 잘 먹었겠고 잘, 먹, 예. 잘 먹었고 예. 하고 그 뭐 두 살 예. 병원을 가지 않았대요 저는요. 워낙 튼튼했군요. 예. 하고 또 저는 또 좀 그 저희 집안에 가족들이 많습니다. 예. 이남 3년대 제가 막내입니다. 예. 막내인데 이제 그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왜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이를테면 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혼자서 놀고 그 자지 혼자 뛰다이고 넘어지고 밥 때 되면은 또 들어와서 밥 먹고 그래 했대요. 아니, 그 그래서 저... 아무튼 두 살 때부터 예, 예. 그 얼음 밥그릇을 딱 차고 얼음 숟가락 하고 밥을 먹었대요. 그 진짜로 두 살 때부터. 그리고 저희도 시골인데 예. 세 살 때부터 그 시골에 그 황소 있잖아요. 황소 그 줄 잘 잡고 온 동네라도 순찰하러다 그랬대요. 진짜로. 아 진짜로 바뀌네. 그리고 다섯 살 때부터 내가 이성의 눈을 떠가지고 이제 아, 그럼 너무 난 야.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감격해갖고 네. 웃는 분은 내가 많이 봤어요. 야, 그 네. 하여튼 진짜 났을 때부터 왜 어허 그놈 장군감이네 그럼요. 왜 이런 얘기를 어른들 하시잖아요. 진짜로 우리 강호동 씨는 장사감이었군요. 세 살 때부터 소를 리드를 했습니다. 그... 내가 네 살 때부터 돼지 끌고 다닌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또 형님, 누님들이 전부 이 몸집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다 우리 그 형수님처럼 다 이렇게 날씬해요. 앱 있어요? 예. 앱 있어요? 다 앱이에요. 예. 다 진짜로 다 앱인데. 앱 때? 아, 예, 말씀하세요. 애 뵌 게 아니고 애비다고 우리 사촌인데 그러니까 그 날씬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형님도 굉장히 날씬하시고 저희 누나들도 다 또 이쁘게 생기셨고 또 날씬하신데 유독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예. 호동이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예. 보약을 드셨대요. 아버지가 그때 엄마가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 아버지가 그 없는 돈에 보약을 많이 엄마한테 엄마를 위해서 예 했는데 우리 전부 엄마 강호동, 말로는 예. 그걸 내가 뱃속에서 엄마 그 보약을 내가 쓰자마자 다 빨아먹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 집이 그 남쪽이잖아요. 네네. 부모님 거기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떨어져 있으니까 마산 네 정확하게 호동 씨 혹시 건강 해칠까 뭐 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화하면은 아무튼 그 저희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충고하는 것도 많고 제가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잔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아무튼 음식을 많이 남긴다고 하고. 제때 식사 안 한다고 굉장히 네. 꾸중 듣고 요즘 텔레비 보니까 너무 앱이 있더라 하고 뭐 빨리 장가 간다고 굉장히 맞다 결혼해라 그거예요 결혼할 때가 호동 씨가 됐죠? 여자분 어떤 여자 스타일이 좋아요? 뭐 여자분을 볼 때 어떤 저 제일 먼저 봅니까? 어떤 면을? 아 저요? 네 말이죠 그 저는 뭐 어느 특정한 그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뭐 그 부위를 보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부위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그 느낌. 이제 그 모르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소심해요. 소심하고 또 예민하고 원래 그 여러분들이 상상보다 그 코 고른 사람들이 참기가 밝아요. 그 덩치 큰 사람들, 우리 뚱뚱한 사람들 또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해요. 이 길거리 지나가면 어느 순간 딱 불꽃이 튀기는. 그럼요. 그냥 그냥 그 여자가 슬로우 비디오로 그냥 보이고 그냥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내 여자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강호동이는 운전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어느 뭐 아, 차창 밖으로 어, 버스 정류장에 서 있고 그러면 야 영화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발은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요. 아 소심하구나 그럴 때는. 어 그렇지 어떻게 그 설 수 없으니까. 어떤 영화에서는 그냥 차를 세워놓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내 여자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괴로워해요. 내 여자를 마치 잃은 듯한 그런 그냥 정말 괴롭게 밤새도록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딱 보면 오, 내 여자, 아, 내 여자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1년에 한 번씩 딱 주기가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예. 그런데도 지나치고 말죠, 그냥. 그 의외로 또 소심함을 들키고 말 그러면 또 말해. 굉장히 괴로워요, 저는요. 그냥 제, 내 여잔데, 내 여잔데 그냥 알았어요. 그런 알았어요. 기분이에요. 그럼 또 밥 한번 먹으면 또 까먹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그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딱 마음에 네. 맞는 여자를 만났어요. 어디서? 이 차에서 아니면 정면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가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뭐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그 여자분을 어떻게 주위에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서 식사를 내가 마음에 들면 내일 좀 좋은 제가 식당을 예약을 해놨어요. 해서 식사를 멋있게. 하자. 멋있다. 해서 내가 기다리겠다. 근데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 여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 그냥 그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냥 말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냥, 그냥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태리 식당을 또 갔으니까. 해서 뭐 그 이상한 음식 그 먹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제 그 뭐 방송국에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이 제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같이 세 명이서 제 두 명이서 긴장이 되잖아요. 세 명이 동행해가지고 소심하죠? 이제 술을 한잔 하러 가자. 좋대요. 이야 됐는데 얼굴이 진짜 예뻤어요. 얼굴이 그냥 그냥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그 갔죠. 술 마시는 데를.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유행했던 그 폭탄주 있잖아요. 폭탄주 먹으면 술이 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긴장이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듣기로는 술을 한 잔도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만남을 뜻하는 의미로 폭탄주를 한 잔 하자. 쫙 만들었어요. 딱 주니까. 그걸 원샷을 해요. 어머! 쫙! 딱 나왔어요. 됐다. 통한다! 통한다! 나 느낌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한잔 하겠다. 그래서 딱, 나도 폭탄에서 한잔 딱 먹었어요. 야, 그리고 또 한잔 딱 만들어 딱 주니까 두 잔을 또 딱 먹어요. 나도 딱 따라서 딱 먹고 해가지고 내 혼자 술을 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용기가 나잖아요. 이제. 술도 들어갔겠다. 그러니까. 술기운으로. 근데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진짜 예뻐요. 가면 딱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내 마음을 무슨 표현해야 노래를? 될. 무슨 노래?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 중간에 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주에 제가 막 그 여자분에게 그 독백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짜릿짜릿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노래 이런 노래 밤이야 참이 뭐 이런 거 했겠죠. 근데 여자분이 제게 용기를 굉장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진지하고 근데 나는 거의 그냥 나사가 풀려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노래를 하면서 중간에 그 반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냈어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말이야. 하면서 막 제가 그냥 난리범스를 떨어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난 너 진짜 사랑해. 난 너 사랑해. 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한다 말이야. 그때 그 여자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때 그 여자 표정. 막 그 표정이.
그러니까 제가 또 용기가 나잖아요. 제가 용기가 더 나잖아요. 용기가. 너무 해가지고 나는 진짜 사랑이야 하면서 막 계속 뛰어다녔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인사가 그때까지도 그래서 됐구나. 아, 됐다.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진정을 하고 옆에 딱 이렇게 앉았어요. 맞아. 그 의자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는 그 제 정신이 아니니까 다른 정신이지 않습니까? 해서 내일 우리가 결혼을 하자. 아,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뭐죠? 그, 이 제 정신이 아니니까 이 제 정신으로 봐주고 하면은 또 안 되지.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약속. 프로포즈. 혼인신고.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자. 내가 딱 그랬어요. 이 상태가 정상인가 지금. 누구야? 내가 혼인신고 하자. 아니, 그 여자친구 뭐 그런 줄 아세요? 뭐래? 표정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 내일 영어 수업이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예. 진정하시고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예. 앉아요.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어린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었으면 이런 걸 안 해야지. 그거를 근데 이런 걸 기회를 근데 주니까 이렇게 한 건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거는 겁에 질려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과장된 부분도 많고 또 이렇게 우리 아침에 또 주부님들도 즐거우시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 재미있게 얘기를 꾸민 거죠. 아니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우리 세트가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위에 올라섰는데 하나 조마조마해서 혼났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야, 근데 강호동 씨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군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강호동 씨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이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야, 근데, 그리고 그 자리 그 자리를 나와서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로. 야, 진짜로. 좀 허무했네. 그 친구가 그 충격으로 학교를 휴학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근데 그거는 그 좀 진짜로 선생님 이거 진짜 그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가장된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 그 임백진 선배님께서 또 재밌게 좀 어떻게 하자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사실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 천하장사 개그장사 강호동 씨 굉장히 소심하고 그래. 부드러운 남자죠. 네. 맞아요. 우리 강호동 씨 인생은 한마디로 드라마틱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아, 천하의 천하 장사에서 개그맨 강호동으로 이렇게 그래. 변신하면서 그 강호동 씨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름하여? 예. 이름하여 내 인생을 바꾼 사건 베스트 3. 예.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를 하나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국? 아, 이거 뭐 뉴욕 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10대 때, 네. 10대 때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뉴욕을 한번 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고교 시절인지 아무튼 그 미국 그 교포 위문 뭐 씨름대. 아, 씨름 선수. 예. 선수 시절 당시에 갔죠.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103층 있잖아요. 전망대가 있잖아요. 꼭 전망대를 가봤어요. 맨하탄. 그 야경을 봤어요. 뉴욕.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야경을 보는데 밤에 깜짝 놀랐어요. 빌딩 숲이잖아요, 거기가. 저는 이런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그 빌딩들이 그냥 정말 큰 빌딩들이 쫙 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빌딩 숲이 그냥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사진을 찍죠. 그게 이제 뭐 유명한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한쪽 구석에서 울었어요.
왜요?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사실은. 어허. 제 부모님 이런 걸 보, 같이 왔으면 모르시고 그냥 사셨으니까.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산에서만 사시니까 그게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아유, 효자예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걸 한 번도 저는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그래서 마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실험을 하면서 막 그냥 그 자신감을 자신감만 있어가지고 그게 자신감이 자만으로 이렇게 또 잘못 또 표현도 하고 하면서 얘만 미기고 부모님 속만 썩이고 하다가 마산에서 제가 그때 당시 씨름을 잘했어요. 네. 그냥 뭐 사람들이 우리 씨름 그 작은 집단에서 네. 마산에서 네.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국 그걸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제 어린 나이에 그때 생각에는 진짜로 억울했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예. 내가 뭔가 예. 예.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가장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그 좀 깨울 부리고 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시야를 좀 넓히는 계기가 됐군요. 그럼요. 그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아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있죠. 열 몇 살 학생이 그런 생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아우, 대단했네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뭐 미국을 사랑하고 그러진 않는데 글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을 바꾼 사건 베스트 3 다음에 2로 보겠습니다. 네. 120바늘의 비밀. 어디 다쳤었어요? 자 고등학교 때 말이죠. 네. 그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학부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타고 싶잖아요. 네.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왜 그걸 타고 그냥 바람도 한번 가르고 싶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학부형한테 저 오토바이 잠시 타도 될까요? 하니까 타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탔어요. 그 씨름 팬티만 입고 보통은 아무것도 안 입고. 왜냐면 운동 여름에 운동 봄이었어요. 운동하니까 그 땀도 나고 하잖아요. 그냥 달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타고 나왔어요. 그 오토바이를 빵 타고 나왔는데 이제 사람 운동신경이 좌측으로는 잘 이렇게 돌아가요. 뭐 회전이. 아 이것도 또 원심력이니까. 근데 우측으로 이렇게 돌기에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갈 때는 좌측으로 가고 또 돌아올 때는 우측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그 오토바이를 잘 못 탔어요. 아무튼 어떻게 된지 모르게 그냥 사고가 났구나. 이 엑셀레이터를 예, 땡기는 바람에 그냥 시속 한 100km 속도로 하단에 정면 충돌했죠. 그때도 강동이가 한번 떴어요. 뿡. 그래서 120발. 예, 120발을. 아,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하단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그런 그 왜 좀 남자답게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쓰러졌어요. 근데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순간 그 오토바이 앞에 바람막이 있잖아요. 네. 바람막이가 슬로비드로 쫙 떨어지고 뭔가 이상한 필름이 싹 지나가고 그리고 친구가 날 흔들어요. 야구부 친구였어요. 네. 야구부 친구. 야구 이제 외야수가 막 뛰어왔죠. 네. 나의 다리를 보고 호동호동 그래요.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는 또 멋있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굴하지 않는. 그래서 친구한테 그 딱 그랬어요. 야, 완전 재밌었죠. 몇 발 집어야 되나? 하면서 몇 발 집어야겠냐? 뭐 좀 찢어졌니?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네 잘하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몸을 이렇게 틀어봤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서 틀었는데 진짜로 그 느낌이 그 큰 바구니로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왼쪽 다리 이렇게 붓는 것 같았어요. 피가. 굉장히 많이 뜨거운 다쳤어요. 피가 그러니까 이쪽 아유, 느끼시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운이 좋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야구부 그 학부형 차가 있었어요. 차가 있는데 내가 퍼지니까 이것들 나 들지를 못하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차 그 야구부 친구가 굉장히 고마운 친구 이제 자기 티를 막 찢어가지고 막 지혈을 다리를 이렇게 막 이제 묶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어떻게든 다섯 명이 해서 이제 차 뒤에 타고 갔어요. 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병원에 연락을 해놨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바로 옆이니까 뛰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응급실 앞에 딱 와, 이렇게 이제 병원 가잖아요. 병원 앞에 탁 떨어졌는데 앞에 운전하시는 학부형 그 앞에 내 친구 그 내 세 명이서 떨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데 나 걷지도 못하고 열 명이서 나를 못 들었는데 두 명이서 나를 어떻게 들어.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겠다. 혼자서 기어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어. 다리를 이렇게 왜냐면 그때가 상체를 한 번도 안 봤죠. 이제 다리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했어요. 아, 땅바닥에 주저앉아 갔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계단이 나오더라고. 계단이 계단이 한 네 개짜리 계단이 나오는데 사투네요 이건. 이 다리가 그때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서 내가 갈게. 병원에 가서 뭐 집은 뭐 되겠지 이렇게 꼬맨다는 걸 꼬매면 되겠지 집으면 되겠지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상체가 궁금한 거예요. 상체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이 바로 앞이니까 이 상체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해서 근데 내 친구가 얼굴이 눈물이 떠서 호동아 그냥 가지 그래요. 아니다. 자식아 너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탁 들쳐봤어요. 손을 잡고 있다가 옷을 들쳐보니까 그건 기절했죠. 다리가 쭉 떨어지는데 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병원 난리 났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막 병원에 딱 들어가서 근데 너무 이렇게 다치면 사람이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아프기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불난 줄 알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의사! 간호사! 하고 의사! 간호사 막 응급실에 사람들 많잖아요. 간호사님 빨리 여기 맞지 뛰자 맞지 안 아프게 빨리 맞지 하고 의사 빨리 의사 샘플에서 수술 언니 빨리 맞지 하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병원이 막 제가 지시를 해주고 간호사 누나는요 일단 마취 나서 내 정신없게 안 아프게 해주고 간호사 누나 빨리 가서 의사 샘플 놓고 수술 짜리 빨리 집어야 돼 빨리 마취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1년 투병 생활을 했어요. 대단했군요. 그리고 수술할 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또 웃겼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밑 다리를 수술하니까 다행히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럼 뭐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다 들리죠. 소리는 다 들리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다 들리죠. 나는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선생님들 자기끼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술하는 도중에. 그래서 이 혈관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하면서 뼈가 튕겨 나갔어. 하면서 수술하시는데 제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환자면 가만히 있지. 제가 중간에 의사 선생님들 다시 모았잖아요. 선생님 다 일로 오세요. 저를 안 들리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해주세요. 선생님도 목소리가 더 겁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 궁디를 이렇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뭐 간단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은 많이 좀 상했지만 힘줄이나 이런 혈관 쪽으로는 많이 건드리지 않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의지할 수 있고 빌 수 있는데 다 빌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럼 왜 안 그랬겠어요? 제가 그냥 씨름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일어나 걸을 수만 있게 건강한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병원에 있으면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환자 눈에는 또 환자들만 보여요. 예. 그래서 계속 보니까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전에는 굉장히 제가 왜 좀 마음 같아서는 아파봤으면 아파서 좀 쉬어봤으면 과신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다시 한 번 더 이 몸이 낫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 전화 회복이 된 계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사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이용을 한 게 제가 천하장사 시절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막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천하장사 이제 막 굉장히 유명했을 때예요. 뭐 이를테면 뭐 천하장사 뭐 타이틀을 3번 연속으로도 하고 많은 우리 그 굉장했죠. 팬들이 호동을 좋아할 때. 제가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가 와가지고 제가 계속 예선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이 의외로 정신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싶었어요. 괴롭고. 근데 문득 제가 옛날에 수술했던 그 병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병원을 찾아서 원장님을 뵙고 그 응급실에 잠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정말 금방, 물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금방 막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오시는 분, 막 어? 큰 상처가 나서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보면서 어, 호동이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이게 너무 사치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씨름을 치게 되면요, 다음 시합까지 굉장히 그 기간이 깁니다. 괴롭고. 근데 내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옛날에는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예. 너 옛날 그 꿈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으면서도 왜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강호동 씨. 아니 그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 우리 그 물론 그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제 우리 자제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건강하니까 하고 뭐 시합 지면 어떡하고 뭐 이기면 어떡하냐.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 대회 때 제가 우승을 했어요. 오. 우승을 하게 됐어요. 다시 예전에 그 기억을 되살리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내 인생을 바꾼 베스트 3 답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뜯기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지자. 이경규 선배와의 만남. 네. 그래요. 강호동 씨한테는 정말 이경규 씨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경규 씨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호동 씨가 그 옛날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제가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 친구는 참 그 웃기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참 잘 웃기는구나.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했는데 한번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근유를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그 고심을 하다가 하루 만에 결정을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 강호동 씨가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 별로 할 일이 없었고 또 그때 제가 제대로 제의를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다가 꼭 부탁할 때 연락을 합니다. 어디 좀 와달라. 자리를 빛내달라. 가서 보면 제가 빛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빛내는데 제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자리에 저를 잘 불러냅니다. 형님이 오셔야지만이 자리가 빛납니다. 그러나 가보면 자기를 빛내고 있는 자리에 자기를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죠.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제가 방송 생활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바빠도 스케줄 제가 다 압니다. 저도 한참 막 바쁘고 이럴 때 시간 많습니다, 사실. 그 연예인들이 바빠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시간 많아요. 강호동 씨도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지금 이제 두 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외 하나. 스튜디오 두 개, 야외 하나. 3일이면 끝나면 4일이면 놀아요.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방송하고 있는 임백천 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현주 씨. 아침에 나와서 잠시 하고 가면 하루 종일 시간 많아요. 그게 뭐가 바쁘다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두 개, 야외 두 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위치라든지 만나야 될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이경규 씨는 제가 늘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웃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이경규 씨가 웃음을 알고 강호동 씨의 그 가능성을 확인한 그래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연락 좀 자주 드리세요. 자주 만납니다. 우리 그 바쁘시다면서요. 백진 형님이랑 그 이경규 씨랑 네. 말씀 저렇게 하셨지만 네. 굉장히 우리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성공 가능성을 그 봐준 이경규 씨도 대단합니다만 참 저 강호동 씨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천하장사 한번 하는 게 그 모든 씨름 선수들의 유일한 희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몇 차례씩이나 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했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소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고서 지금 뭐 아주 그 섹시한 CF까지 아주 섭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활약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전생의 개그맨으로 저건 뭐예요?
장안의 화제 쪽 캠퍼스 영상가요. 아무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음식을 비난합니다. 민현 씨가 기본기가 있는데 수능 시험 잘 봐야만 동대문구 제2동에 온몸에 좋은 약초야. 까지까지 따 맛있다. 골라봐. 니네 말고. 김지원 거 제가 한다고요? 그럼 제가 상을 바꿔요. 상을. 바꿔? 바꿔 바꿔. 이야. 아니 근데 강호동 씨한테 맞는 이 비키니가 있습니까? 비키니가. 노란색. 그것도 노란색. 예. 없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작한 거예요? 예. 쇼킹했죠? 강호동 씨는 그 8년 동안 이렇게 그 천하장사로 등극을 했다가 8년 만에 다시 또 개그장사로. 그래요. 그걸 쭉 모아놓으면 정말 그 일대기가 되겠습니다. 재밌겠어요. 예, 예. 잠깐 모아놓은 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방송이 그 뭔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방송을 뭐 해서 한 7, 8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욕심은 납니다. 네.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욕심은 나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고 이제 뭐 이경규 선배님이라든지 우리 이용식 선배님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야말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방송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두렵고 두려움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그 운전을 비하면 그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도로 경찰관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예, 굉장히 아직까지 두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마무리 단계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네. 대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대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제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우리 친구들한테 그 인생 불학이면 명명예야행이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인생의 배움이 없으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멋지게 표현하면 지식 없이 지혜로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참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굉장히 두려울 때도 많고 우리 이제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아무튼 그 무조건 그 이긴다 무조건 나 최고다라는 것은 무조건 남보다 내가 앞서라는 것은 자만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노력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은 그 야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야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강호동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마시고. 그래요. 정말 평상시에 우리 예. 강호동 씨의 우리한테 미소를 주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환한 등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얼굴에서 반사가 많이 되니까 앞으로도 건강한 웃음 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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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